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자, 드디어 SL63 AMG 드디어 이제 출고를 하게 됐습니다. 또 호피디님 또 출고한 거예요? SL이 들어와서 지금 대기 중이라던 그 차?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아쉽지만 호피디님 돈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고갈이래요. 이제 더 이상 살 돈이 없대요. 저희 또 구독자님이 이 차를 뽑게 돼가지고 호피디님 우리 오늘 요거 한번 타보도록 하고 또 우리 차주님을 모셔서 2억 3천짜리 SL 타려면 유지비는 한 어느 정도 드는지 그리고 보험료는 한 얼마나 나올까요? 오늘 이 차 운전까지 한번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가보시죠. 설마 우리가 원하던 그 AMG 8리통? 야. 와. 오. 와.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 진짜 호랑이, 진짜 호랑이. 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아유, 우리 SL 차주님.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 소리가 차원이 다른데요? 진짜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네, 그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게. 와, 이게 진짜 911이라고는 비교가 안 되네요, 아예. 911을 제가 타보진 않았는데요. 네. 911의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웃음. 예. 그 뭔가 여기서 가래가 터지려고 막 득음을 하려다 마는 그 울음소리. 네. 야, 그거 듣다가 얘는 그냥 포효를 해버리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네. 시동을 걸 때 조금 민망합니다. 아, 좀 민망해요? 무랑 울리니까? 네, 네, 아, 또 아이 성향이세요? 아, 예, 맞습니다. 아, 저도요. 요 SL을 네. 사기 전에 뭐 고민했던 차가 있었어요? 아, 사실 뭐 따로 고민은 안 했고요. 네. 딜러가 좀 먼저 SL이란 차가 나온다고 해서 네네. 미리 좀 예약을 해놓기를 바래서 네. 저도 원하고 해서 한번 예약을 했는데 네. 운 좋게 아, 제가 선택한 네. 색상의 조합이 제가 배정을 받게 됐습니다. 아, 요 색깔이 좀 되게 신비한데 이게 색깔이 뭐였어요? 알파인 그레이라는 색상입니다. 아, 알파인 그레이? 이것도 유료 옵션이죠? 네, 유료 옵션.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제 오늘 요 차를 리뷰하기 전에 아만의 포르쉐 만들기 해봤어요. 911이라고 비교하면 어떤 거랑 비교를 해야 될까? 사실 성능만으로는 얘가 575마력에 81토크예요. GTS랑 비교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진짜 노말 911로 진짜 욕심 버리고 옵션을 넣어봤거든요. 네. 그래도 2억 한 1,000, 2,000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훨씬 낫죠. 그 유니크하잖아요. 그 기통수도 8기통이고 그렇죠. 한 50km 남짓밖에 운행을 안 해봤지만 네. 밟을 때 저도 좀 놀랍니다. 아, 진짜요? 네. 소리가 신나요? 막 나가는 게 신나요? 소리도 신나고 나가는 것도 신나요. 아, 좀 진짜? 겁이 날 정도로. 아, 저 또 심장뛰게 할 거예요, 이렇게 자꾸. 아니, 여러분들 911보다도 차가 좀 더 낮은 느낌이에요. 좀 더 날렵하고. 아, 그러면은 요 차가 또 많은 분들 궁금해할 텐데 2억 3천이란 말이에요. 네. 뭐 어떤 조건으로 사신 거예요? 저는 할부로 샀고요. 65%를 선납금을 내고요. 아, 60 계열이 아니고? 네네. 65% 얘기한 거였어요? 1억 6천? 1억 6천 정도 됩니다. 아, 그럼 월 납입금 얼마나 60개월로 하면? 16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6천을 쏟아붓고도 월 160번을 내야 되는? 네, 맞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41입니다. 41? 보험료는 얼마 정도 나와요? 300만 원 초반대 나옵니다. 보험료가 좀 세구나. 네. 사실 911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에 많이 돌아다녀서 이 정도로 보험료가 세지는 않은데 좀 도로에 많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출고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런칭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 하시는 일이 뭔데요? 건설업 하고 있습니다. 아, 건설?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회사를 직접 운영? 네네. 이 차는 그냥 회사 다녀서는 살 수 있는 차가 아니었네요. 네. 아, 그리고 이거 생각보다 이게 차가 지금 엄청 낮은데 프론트 엑셀 리프트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네. 아, 이게 또 최대 30mm까지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데 한 12초 정도 소요가 돼요. 주차장 내려갈 때나 이럴 때는 이것도 필수거든요. 그런데 911 같은 경우는 이것도 옵션가를 따로 줘야 돼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이게 다 들어가 있어서 아파트 들어갈 때 자주 좀 쓰세요? 올렸다 내렸다? 그 정도로 안 써도 될 정도입니다. 아, 안 써도 될 정도예요? 네. 그래서 평상시 내려왔을 땐 이 정도고 이게 그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도 속도가 40km가 넘어가면 좌절로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따로 내릴 필요는 없는 거고 야, 여기 디지털 라이트랑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다른 벤츠에도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S클래스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낮고 한 요 자태에 이게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요 그릴까지. 아, 그리고 요 로고가 아팔터 파흐 로고인데 앞으로 AMG 차량은 다 이 로고로만 나온대요. 이제 벤츠 로고가 없이. 이게 멋있는데요? 네, 저도 처음 열어봤어요. 아, 처음 열어봐요? 따끈따끈한데요? 네. 이제 맞습니다. 추울 때 그냥 바로 이러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요게 바로 이제 AMG의 심장이 딱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 진짜 크다. 그리고 요게 있어야 이제 진짜잖아요. 네. 요 엔진을 만든 사람. 뚜껑 열고 달리면은 진짜 들려오는 배기음이 엄청나겠네요. 음악 소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네. 볼륨을 좀 높여야 됩니다. 아, 그냥 음악 안 틀고 다녀도 되겠어요. 그죠? 네. 여기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어요. 요 라인이. 요쪽 휀다가 되게 좀 자연스럽게 이게 넓어가지고 여기 라인부터 여기 라인이 죽음이에요. 그냥 이건 청바지 느낌은 아닌데요? 블랙진 느낌인데? 재질이 좀 아예 다른 것 같아요. 아, 요게 305가 들어가 있어요. 미쉐린 타이어랑 이런 거에 다 들어가 있는데 무려 휠 인치가 21인치예요 그래서 휠 부분이요, 이거는 되게 멋지다 보다 되게 좀 고급져요. 아, 요거는 다이소로 못 붙이는 거잖아요. 아시죠? 그리고 여기 V8 바이터보 이거 딱 들어가면은 진짜 와, 이거 AMG구나. 네, 63에만 들어가는 이런 로고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와, 도로에서 지금 많이 안 돌아다니거든요. 지금 요거 보면은 와, 땡 잡았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손잡이 저는 이거 좀 많이 불만이었었거든요. 이렇게 오늘따라 또 왜 이렇게 잘 나와? 잘 나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여기 손 넣는데 얘 다치 돼 있죠. 근데 안 멈춰요 얘. 와, 이거 색상 뭐예요?
근데 색상이 되게 잘 어울리네요. 네. 외장 컬러랑 진짜 잘 어울려요. 아니 이게 저는 당연히 이런 차 문 열면 당연히 레드 시트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차가 오히려 좀 오래가고 고급지잖아요. 대표님, 저희 인터넷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벌써? 아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왜 자꾸 돈 나간 얘기만 해? 그게 아니고. 아 돈 들어올 얘기 없어? 그게 아니고. 아 쫓아오지 마. 오씨 쫓아오지 쫓아오지. 대표님, 저희 정수기 약정도 끝나서 바꿔야 됩니다. 아이 물 맛이 다 또 채야겠네. 아니 자꾸 돈 나가는 얘기 말고 돈 들어온 얘기 없냐고. 돈 들어온 얘기. 돈 들어온 얘기 하는 겁니다. 지원금 77만원 모르세요? 아니 인터넷 정수기 교체하는데 웬 지원금? 인터넷 최대 47만원까지 해준다고 하고 어? 가전제품 렌탈은 최대 30만원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혹시 이 돈 들어온 얘기 아정당? 월 8천명 국내 가입자 수 1위 인터넷 TV 가전제품 렌탈 알뜰폰의 중심 아정당입니다. 알뜰폰도 월 2만원대에 데이터 무제한으로 약정 없이 개통 가능하고요.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이 가능해 설치도 빠릅니다. 1833-3504 언제든 아정당으로 전화주십시오. 아 여러분들 당연히 너무 안에가 S클래스나 여타 벤츠같이 생겨서 앉자마자 푹신할 것 같잖아요. 딱딱해요. 단단해. 진짜 스포츠카 맞네요. 그리고 제 머리 공간 어때요? 머리 공간 그래도 여유있게 좀 있는데 조금은? 그러니까 저는 슈퍼카나 너무 낮은 차 타면 저 항상 카트라이더 됐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유리가 내 앞에 보이네요. 딱 자,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호랑이. 아 호랑이. 호랑이가 지금 살짝 지금 포효하면서 이뤘어. 아 누가 깨워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부메스터가 달려있기는 하지만 요거를 들을 필요가 없는 차. 벤츠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죽음이다. 이런 데가 이 고급진 이 느낌이. 이 송풍구에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싹 이쁘게 나와주고 여기서 배기 조절하고 이거 스포일러 올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걸로 모드 변경하고. 오! S! 오! S 플러스! 이 시트 봐봐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민트 느낌도 살짝 나면서. 그리고 다들 요걸로 인스타그램 찍잖아요. 이거 원래 여기서 포르쉐 마크 30만원 주고 박아야 되잖아요. 네. 여기다가. 근데 얘는 그냥 요 자체로만 찍어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히터 나오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그래서 스포츠카라 수납 공간이 좀 아쉽긴 하다. 커플도 여기 두 개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면 네. 훌륭한 거죠. 그리고 이제 뚜껑을 한번 열어볼까요? 잠깐만. 뚜껑을 열 때 단점이 요걸 좀 누르고 있어야 돼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을 떼면 안 돼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좀 아쉬운 게 예전에 제가 그 S클래스 탈 때도 요 화면이 먹통이 된 적이 한번 있어요. 사실 오늘 같이 살짝 비가 조금 내리잖아요. 이럴 때 이게 먹통이 됐어. 뚜껑 열었는데. 이것도 먹통 되는 거 아닙니까? 뚜껑 열리는 거죠. 그렇죠? 진짜 그때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럼 얘가 쭉 하면서 이게 닫히면 한 15초 정도가 걸리는데 이렇게. 이쪽 부분은 벤츠 그 MBUX랑 똑같은데 이게 퍼포먼스가 있네. AMG 액티브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에어 서스펜션은 아니죠. 근데 이게 흔들림도 최소화하고 노면을 또 최적화한다는 서스펜션이에요. 완전 좀 스포츠카에 맞는 엔진. 크아 이렇게 보면서 달릴 수가 있구나. 야 엔진 하나 튀어나오는 거 봐. 심장 출력이랑 토크가 여기 한 방에 나와버리네. IW 시계 실제는 아니지만 이걸로 봐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연비까지. 이거 타면 연비는 한 어느 정도 나와요? 제가 타본 결과로는 처음에 기름은 안 넣어봤는데요. 네. 중간 정도 차서 와서 200km 정도 달릴 수 있게끔 돼 있었는데 네. 지금 100km 좀 안 탔는데 절반 단 거 보니까 5km 남짓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출발 후 이거 2.3은 너무한 거겠죠? 이제 이거는 방금 너무 밟아서 그렇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출발 후 2.2 이거는 뭐 지바겐보다 심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그리고 여기 닫혀있는데도 이게 알칸트라 재질이랑 이런 게 있어서 만졌을 때 좀 촉감이랑 이런 것도 되게 좀 괜찮고요. 그러니까 뚜껑을 사실 열는 것보다 닫고 다닐 때가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때 천장 한 번씩 만져주는 요 느낌이 되게 좋아야 되거든요. 요것도 한 번씩 만지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 다음 또 수납 공간이 요쪽에 다시방 공간 적당히 들어있고 뒷공간 살짝 보이시죠? 사람이 앉을 공간인가요? 사람이 앉을 수가 없는 공간인데 요거를 지금 뚜껑을 열면 또 앉을 수가 있을지. 잠깐만 이거 뒷자리를 한번 앉아보려고 하는데 땡겨서 앞으로 저절로 가네. 잠깐만 제가 이거 도가니가 괜찮은 재질인지 한번 먼저 만져볼게요. 제가 만약에 뚜껑을 열었어요. 이제 닫고는 절대 못 앉고. 잠깐만 911보다 좀 더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됐다. 얘가 앞으로 좀 가줘요. 저절로. 좀 가주네. 그러니까 여러분 요 뒷자리는 이렇게 차주인처럼 이렇게 가방 하나 놓거나 뭐 던져놓을 때
근데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네. 예. 아, 네. 저희 네. 애들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데요. 네. 여자아이들이에요. 키가 대략 한 150 중반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와이프가 키가 한 160 초반 정도 되는데, 네. 주수석에 앉고 나면 뒷자리 공간이 좀 있어서 아이들은 네.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애들 여기 타봐서 운전 좀 해봤어요? 아, 한번 해봤어요. 한번 애들 뭐 반응이 어때요? 아, 뭐 신났죠. 뭐. 아, 난리나요? 뚜껑 열고 달리니까? 네, 네. 아빠 달려요? 아빠 달려! 이거요? 그 아빠들의 로망 아니에요? 여기 애들 둘 태우고 여기에 와이프 태우고 운전하면서 여행 가고 뚜껑 열고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야 이렇게 해주고 네. 와, 그게 진짜 로망이잖아. 이러려고 우리 4인승 오픈카 타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SL이라면 부럽네요. 요 차에 활용 점정으로 왔어요. 앞모습 기억이 안 나요. 차지 너무 이뻐요. 뒷모습 야외에서 보니까 진짜 훨씬 이뻐요. 요 색깔 여러분 강추입니다. 알파인 그레이 색깔 강추예요. 여기다 레드 시트를 할 것 같지만 레드 시트 굳이 안 해도 되고요. 아, 이거 뭐 찢어진 눈매하고 요즘에 다 이렇게 한 줄 라인으로 나오잖아요. 모준 이제 리어 램프들이. 근데 얘는 안 이어져도 되게 이쁘게 나왔고요. 이게 엄청 넓어요. 진짜로 이거는 역시나 다시 얘기하면 실물로 봐야 돼요. 하지만 얘는 여기보다도 이거 날 사각형 63 AMG의 사각형 정도는 돼야 진정한 AMG거든요. 제볼님 네. 이보다 더 멋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 또 있어요? 네네. 그냥 더 멋있는데? 오. 아, 이게 저절로도 올라오고 이렇게 일부러 올릴 수도 있구나. 와, 여러분들 이게 올라오니까 한층 더 뒤태가 풍부해지고 좀 더 3D적이에요. 아, 트렁크 공간 생각보다 막 이렇게 엄청 넓진 않은데 뚜껑을 열면은 이게 더 내려오잖아요. 아니요, 요거는 좀 끝이에요. 아, 이게 끝이에요? 트렁크 공간은 이제 엄청 넓진 않습니다. 아, 이쪽에서도 차를 올리고 내리고 다 할 수가 있네요. 그 SUV 같이. 그래? 그냥 이제 뚜껑이 쭉 닫히면서 이렇게 샥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가게 되네. 아, 지금 우리 지금 외관만 볼 때가 아니에요. 얘 달려봐야죠. 네, 여러분, 여태껏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한번 운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차주님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아, 몸을 반 접어야 됩니다. 아, 지금 거의 잡혀있어요? 비가 오는 관계로 일단 뚜껑을 좀 닫고 달려보겠습니다. 이야, 단단하다.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벤츠의 그런 느낌이 아니다. 그냥 진짜 스포츠카예요, 여러분들. 차는 그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 다 들어있잖아요. 아까 그런 기본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왜냐면 포르쉐는 이걸 다 옵션을 돈 주고 사야 되거든요. 아, 지금 이거 일반 지금 노멀 모드거든요. 이게 지금 노멀 모드인데도 이 나가는 출력이랑요 이 소리 지금 들려오는 거 보이시죠? 야, 이건 사야 돼. 여러분들 이건 사야 돼. 저속에서는 앞 타이어 뒤 타이어가 서로 반대로 돌아가고요. 고속에서는 동시에 돌아가고 유턴을 할 때도 굉장히 좀 편하게 돌 수가 있고 주차하거나 이럴 때 되게 편한 거죠. 이렇게 돌 때 과연 뒷바퀴 조명이 있어도 그냥 3차선으로 들어오네. 뒤에 돌아가는 각도가 4도는 넘어가야지 2.5차선으로 오는 것 같아요. 모드 변경 한번 해봐야겠죠? S만 해도 벌써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F 플러스 왕! 와우! 아, 진짜 이 재미로 혼자 타고 다니시겠네요? 아, 설레입니다. 그래서 아, 타기 전에 설레예요? 네. 근데 이거 연비가 좀... 이게 포르쉐 911이 좀 좋은 점이 하나가 있네. 그거는 6기통이라서 연비가 이거보다 훨씬 더 준수하거든요. 8기통 같은 경우는 고급유도 넣어야 되지만 거기에 비해 또 연비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이제 감수를 해야 된다. 이 차를 즐기기 위해서는 데일리카로 타기보다 이제 주말에 한 번씩 타려고 사신 거잖아요. 네. 그런 용으로는 이제 제격이죠. 이거를 사기 전에 네. 맥라렌 650S를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 맥라렌도 탔었어요? 예. 그 차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절대 뒤지지 않거나 아니면 더 낫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얘가 뭐라 했잖아요? 아, 차주님 말이 너무 많아요. 저 달릴게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한번 당겨주면 왕 따다닥 다시 한번 더 왕 따다닥 이제 밟고 이제 동시에 나가는 거죠. 와, 요 패드 시프트 반응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요. 진짜. 예를 들어 이거를 이제 이렇게 시로에서 다니잖아요. 노말. 노말로 해서 다니면은 이걸로 장거리 여행도 다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로 최대 멀리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집 앞에까지만. 아, 집 앞에까지요? 이 차를 강추한다는 부분이 있을까요? 희소성? 아, 희소성? 네. 아, 인정. 네. 와, 지금 희소성만 1등. 네. 저는 디자인하고 성능이요. 디자인과 성능? 네. 야, 우리 지금 다 반했어요, 이 차에. 네. 2억 3천 갖다가 가성비를 논하면 안 되지만 911 GTS랑 비교하면 가성비가 대단한 차인 거잖아요. 기본가 시작하기 2억 3천에 4천이더라고요, GTS 까브리올레가. 그거 옵션한 대충 이쁘게 3, 4천만 넣어도 2억 7천이에요. 그리고 취등록세까지 하면 거의 3억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가성비로 생각이 되네요. 근데 좀 아쉬운 점 뭐가 있어요? 아쉬운 점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느끼는 연비? 근데 8기통 타면서 연비 얘기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요. 네. 이게 자꾸 이제 911이라고 좀 비교가 되는 차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연비적인 측면이 조금 아쉽기는 하고
하고 그거 외에는 뭐 아까 뭐 보험료 살짝? 근데 없어요. 깔 게 없어요.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그 뭐 어떤 노래 좀 많이 좋아하세요? 뭐 저는 성시경이라든지 이런 발라드 계열도 좋아합니다. 한번 들어보자. 이거 구매해서 네. 또 과연 백이음을 이겨낼 수 있는지. 나였으면 백이음만 듣고 달리기 되게 피곤할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노멀 모드로 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달리면서 안 어울린다? 이거는 밟아야겠다? 여기는 헤비메탈 틀고 싶다. 헤비메�al 이 차는요 성시경 노래 듣는 거 아니에요. 자 백이음 이겨줘서 우와 지금 이걸 누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 기울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요것도 좋은데 여기가 계기판이 되게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전혀 빛에 반사를 안 받아요. 되게 잘 보여요 계기판이. 와 요쪽이 지금 우리가 옛날에 벤츠 S에서 보던 그 핸들인데 요거 두 개 달려있다고 요 AMG 라인과 함께 요거 하나 때문에 정말 스포츠카 형상을 딱 나타내는 게 남자의 심장을 진짜 두근거리게 만드네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냥 빠르다잖아요. 이런 감성이 없잖아요 사실. 근데 얘는 전기차보다 빠르진 않아요. 제로백이 뭐 당연히 얘도 3초대긴 한데 근데 전기차와는 다른 진짜 이런 감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내연기관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속도 40km 미만에서는 네, 달리면서 뚜껑 열 수가 있어요. 15초가 걸리거든요. 와... 저 이제 허리 피세요. 아 네. 허리 폈어요. 근데 이게 좀 아쉬워. 계속 손을 대고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손을 계속 대고 있어야 다 열려요. 머리 많이 날리시나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와 저도 와 여러분 이거 타보면은 911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포르쉐라는 뭐 네임 밸류가 있지만 또 저도 거기에 크게 뒤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이 삼각뼈를 또 타고 다니는데 AMG라 이거는 모든 남자분들의 로망이 될 것 같고요. 또 차주님 덕분에 이렇게 SL을 또 직접 시승까지 해보고 좀 아쉬운 점은 이 차를 즐기느라고 너무 리뷰를 못했어요. 타고 놀기만 하느라고 그 놀기만 했던 차가 또 얼마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출연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처음으로? 감회가 좀 새롭고요. 재벌님 말씀 되게 잘하시네요. 오늘 소리만 질렀는데요. 네. 차의 오늘의 총평. 이 차는 성시경 노래 듣는 차가 아니다. 메탈리카를 들어야 된다. 선생님 제가 제 영상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항상 차에서 일단 허리 자꾸 내리거든요. 네. 아 왜 GT카인지 알 것 같아. 허리가 안 아프네. 목은 아픕니다. 아 목은 아파요? 아 뒷자리 많이 타져가지고. 네. 아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상 재벌이었습니다. 한 번만. 그렇죠. 표지님 이거 어떻게 안 되겠어요 이거? G4 팔고 레인지로버 스포츠랑 두 개 팔아가지고 딱 이 가격 나오거든요. 오늘 반했잖아요. 출고기로 만나볼까요? 연락 한번 해볼게요.